자, 안녕하세요. 3회차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네요. 오늘의 음악은 기쿠지루 여름에 나오는 써머입니다. 히사이시조 음악인데요. 엄마를 찾았다는 영화인데 거기서 나오는 비 올 때의 이 음악을 들으면 추억을 좀 떠올리는 음악이어서 여러분들 여유를 위해서 한번 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갱신거부처분에 대한 판례 내용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답안지 체크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오는 봄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풍요로움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판례는요, 갱신허가 거부처분에 관해서도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판례를 보면 알아요. 근데 판례 번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2년인데요. 처분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구할, 집행정지 중에 효력정지죠. 있느냐, 소고로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 즉 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 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93년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익 갱신 신청 같은 경우는 사행위 규제법 보면요, 7조 2항을 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해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시행규칙에 보면요, 법 7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다시 사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만료 전 1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항 보면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은 사행위 자체가 뭐 도박 이런 건데 사회에 끼치는 유해성이 크기 때문에 3년마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호텔 카지노 같은 데에서 만약에 카지노 허가가 나왔는데 3년 내로 나오면요, 사회 성질상 허가 조건의 기한일 겁니다. 허가 조건의 기한이고, 그리고 7조 2항에 따른 시행규칙 5조 1항에 따르면 얘는 무조건 만료 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허가 조건의 기한이고 만료 전 신청을 하면 갱신 신청입니다. 갱신 신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요,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안 한 이유는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이 판례 보면 사행위 규제법 7조 2항 규정에 의하면 사행위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기간 만료 후에도 불허가 처분, 즉 거부 처분이죠. 거부 처분을 받을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효력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렇지만 학자들이 볼 때는 갱신 신청인 경우에는 갱신 신청이 되면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효력이 존속된다고 봅니다. 판례는요, 효력이 존속되지 않는다고, 즉 갱신 신청을 했는데도 효력이 존속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 해봤자 이익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이 판례가 좀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 판례에서 보면요, 좀 내용이 바뀌죠. 우리가 많이 봤던 것처럼 연장하고 거부 처분인데, 여기 보면요, 행정의 허가 또는 특허의 보증 조항으로서 기한의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너무 작아서. 종기인 기한에 관해서는 일률적 기간이 왔다고 해요. 즉 만료했다고 해서 행정이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말은 뭐예요? 앞에 판례 같은 경우는 갱신 신청을 했더라도 불허가 처분까지 효력이 존속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 판례, 이 95년 판례부터 내용이 좀 바뀌죠. 그래서 그 기한의 허가 특허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의 조건의 기한을 정한 것이고, 기한이 돌아감으로써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이지 곧바로 상실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판례부터 좀 내용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자,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서 허가 조건의 기한으로 보는 경우 연장되기 전에는 기한 도래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죠. 자, 여기 보면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연장되기 위해서는 기한 도래 전에 신청을 반드시 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신청이 없으면 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반대 해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판례, 2007년 판례를 반대 해석하면요, 조건이 기한이면서 만료 전 신청을 했다면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판례로 가면 93년 판례처럼 상행에 관한 갱신 신청을 하더라도 불허가처분 전까지 효력이 존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갱신허가 거부가 되더라도 그걸 집행정지해도 이익이 없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판례 해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여러분은 결론은 기억하지만, 결론은 기억하십니다. 결론은요, 판례는 갱신 신청의 경우에도, 즉 허가 조건의 기한이고 만료 전 신청을 했더라도 갱신 신청에 대한 갱신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집행정지 안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냐? 과거 판례에서는 사행위에 관해서는 사행위로 좀 한정시켜야 됩니다. 사행위로. 사행위라 하면 이제 뭐 도박 이런 거죠. 도박 카지노. 여기서 논리가 갱신 신청을 했더라도 불허가 처분까지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게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효력이 유지되면 집행정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논리로 가면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답안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질문을 압축합니다. 질문 많이 쓰지 마세요. 직권 취소에 해당되는지, 그 전제로서 행정 개선의 목적의 상의 법적 성질, 이게 그대로 목차로 좀 내려왔죠. 이런 식으로 쟁점의 정리와 목차는 호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자, 여기는 조문 연출 아주 좋아요. 항상 이렇게 조문 연출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줄처리 할 때는요, 학설 썼으면 내리든지 아니면 안 내릴 것 같으면 문제점이나 말 없애버리고 반가로 치면서 학설은 이 부분만 없으면 돼요. 검토 이런 말 쓰지 말고 그냥 쟁점이 되는 건 내용 쓰고 학설은 판례는 생각건데 목차가 되는 걸 그냥 문두로 빼기만 하면 됩니다. 공법관계 중에 특허 해당된다 아주 좋네요. 허가 취소의 법적 성질, 직권 취소에 관해서 써주면 됩니다. 자, 직권 취소 의의를 뭐 의의 안 써줘도 여기 써놨죠.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했기 때문에 의의를 한 줄로 써주시면, 안 써도 의의에 맞게 지금 사업포섭을 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국가배상은 쓰지 마세요. 왜냐면 다투는 소송이에요. 다투는 소송이면 쟁송 물어보는 겁니다. 국가배상이나 손해배상은 결과를 시정하는 것이지 위법한 또는 적법하지만 특별한 이상에 대한 결과를 시정하는 것이지 행정작용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닙니다. 질문에 치도록 하면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은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정확히 좀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집행정지에 관해서는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지, 학설에서는요, 학설은 번호를 좀 붙여주세요. 보기 편하게. 근데 여기서는 이 발의 법적 성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게 결과적으로 갱신 허가 거부인지, 갱신 허가 거부가 되려면 갱신 신청해야 하고, 갱신 신청이라면 두 가지 요건. 첫 번째, 허가 조건의 기한이야 하고, 플러스, 만료 전 신청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각각이 목차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조건이 기한이니까 여기서는 법적 성질을 써줘야겠고요. 2년 기한의 법적 성질이 뭔지. 이거 설문에 있으니까 찾을 필요 없고요. 이럴 때 갑의 신청의 성질. 또는 뭐 의뢰였나요? 거부의 성질. 법적 성질이죠. 뭐 이거 통합시켜도 되겠고. 목차를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3번 집행정지 여부가 되는지, 그리고 4번에서 소결하고 설문 해결로 넘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1, 2, 3, 판례, 검토, 5번 소결하고 여기에 로마차 4번으로 가는 게 맞겠죠. 목차 병렬적인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쭉 써버리니까
허가 조건의 기한을 여기다 지금 썼는데 이 부분을 좀 앞으로 빼서 별도 목차로 잡는 게 좋겠죠. 부각시키는 것도 실력이에요. 답안지에서는 내가 쓰려고 하는 것들이 목차로 보여야 되고 웬만하면 목차로 보여야지. 왜냐면 목차에 안 보이면 쓰긴 썼는데 교수가 빠르게 읽으면서 이거 놓치면 내 손해가 되는 거죠. 목차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수가 빨리 읽더라도 목차 흐름을 볼 테니까 목차에 내가 뭘 다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용을 다 써긴 했는데 소개를 너무 많이 써놨어요. 쟁점 해중률을 빼서 그 앞으로 별도 목차를 빼서 좀 썼으면 좋았을 것 같고 소개는 풍부하게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논의해야 될 건 앞으로 좀 빼주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장의 당부는 워낙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많이 못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도 처치변호로 쓴 사람이 있는데 왜 아닌지 한번 보세요. 자, 직권 취소를 원시적 하자가 없어서 원시적 하자가 없으면 얘 무효거든요. 무효 행위를 직권 철회 행위로 지금 바꾸겠다는 건데 왜 이건 지금 처치변이 아니에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되려면요. 처분변이 되려면 처분 사유만 추가 또는 변경해야 돼요. 뭐가 되면 안 돼요? 소송물 변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소송물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분사의 추가 변경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소송물인 처분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그 사유만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선생님 여기는 원시적 하자를 후발적 하자로 사유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이 나오는 거예요.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했는데 소송물 자체가 바뀌면 안 된다는 이 요건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원시적 하자로 후발적 하자로 바뀌면 처분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건 뭐 다들 못 찾았어요. 상관없어요. 이럴 때는. 그렇지만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나오면 일반론을 나중에 또 모의고사 볼 테니까 일반론을 짜놓고 숨도 안 쉬고, 숨 쉬어야겠죠. 숨도 안 쉬고 쓸 정도로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기억하십니다. 다음,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질문 형태대로 정확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보니까 사안의 경우, 번호 붙이지 말라고 이제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번호 붙이니까 읽기는 확실히 편하네요. 조문 활용 아주 좋습니다. 참조 조문을 반드시 활용해야 돼요. 꼭 기억하십니다. 자, 직권 취소에 의의를 간단히 쓰고 특허면 자 특허면 특허에 대한 취소는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긴 한데 직권 취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써줬어요. 아주 좋습니다. 원시작하자 이런 말도 써준 것도 좋고 뭐 유보성 정도까지는 사실 다투는 소송 유형을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 안 써도 되지만 뭐 쓰면 추가 점수 받을 수는 있겠죠. 시간이 된다면 써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흐름은 상당히 좋네요. 사안 분석도 잘하고 이거 번호 쓰지 말라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쓰면 확실히 채점하기는 편해요. 집행정지의 인용 가능성에 관해서 의민 요건 아주 심플하게 썼는데 압축 굉장히 좋네요. 근데 압축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쓰면 사안 분석은 굉장히 풍부하게 써줘야 돼요. 사안 분석을 좀 더 풍부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특히 여기서는 집행정지의 핵심은 절충설에서 나왔다는 걸 갱신 신청에 대한 거부라는 거 이거 좀 명확하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판례가 좀 불명확한 측면이 좀 있긴 하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사 못 쓴 건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국립도서관의 법적 승계에 나오는데 이렇게 법적 승계부터 논의해 주는 거 좋습니다. 조문 활용했네요. 아주 좋아요. 행정재산 물론 국립도서관은 국립도서관이면 목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용물 여기 썼네요. 그리고 성립 과정으로 봤을 때는 인공공물이면서 행정재산에 해당된다. 조문 반드시 밝혀줘야 됩니다. 자,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인지 답을 쓰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적극, 소극 이런 거 판례처럼 쓰는데 쓰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목적의 사용에 사용인지 뭐 처음부터 이제 확정했다면 상관없어 보입니다만 나중에 조문 같은 거 잘 챙기세요. 조문을 안 주었는데 공법관계인 이유가 나중에 국유재에서 한번 보세요.
국유재산법이 우리 이제 소목전에 아마 있나? 36조 2항에 보면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귀책사유를 묻지 않아요. 민사에서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 처리가 가능한데 여기는 공공의 목적에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요.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냥 직권 취소 처리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이 조문도 공법 강령을 볼 수 있는 규정이고 또 중요한 건 73조네요. 73조에 보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연체료에 관한 체납처분이 준용됩니다. 즉 강제집행할 수 있는 거죠. 이 국유재산서 36조 2항과 73조 체납처분이 준용되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공법 강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문을 웬만하면 좀 암기해도 상관없겠고 주어지면 더 좋겠고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좋네요. 이렇게 구체적인 설문네요. 가벼운 직권 남용으로 발생한 처분으로서 원시자 가져가 있으므로 각상 직권 취소를 보고 효력까지도 간단히 논의했네요. 귀책사유 없이 취소가 됐다면 장래여다. 왜? 신뢰보호를 위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설문 내용 포섭을 심플하게 아주 잘한 측면이 있네요. 그리고요. 허가의 법적 성질 이런 방관을 붙였어요. 조금 목차로 구분을 좀 해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따옴표 같은 걸 붙이세요. 차라리. 눈에 띄게 만들어줘야 된다. 물론 잘 썼는데 너무 그냥 오밀조밀하다 보니까 눈에 좀 잘 띄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칸 바꾸기 또는 따옴표를 붙인다든가 또는 이런 걸 붙인다든가 해서 좀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차를 일부러 많이 쓰는 건 아닌데 목차의 흐름을 좀 보여주면요. 답안지 채점할 때 도움이 좀 돼요. 물론 이렇게 써는 건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상품성 잘하네요. 자, 생각건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풍부하게 써야 돼요. 사안의 경우. 절충선에 따라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좀 나중에 보강시켜 주세요. 집행정지 관련해서 이런 경우 갱신 신청의 경우에는 갱신 신청이라면 기간 만료로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거부 처분을 집행정지하며 효력이 유지되고 있던 이 처분의 효과가 살아나기 때문에 집행정지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판례는요.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게 93년 판례인데 95년 판례부터는 이런 경우에는 허가 조건의 기한이냐 또는 허가 자체의 기한이냐에 따라서 허가 자체면 기간 만료되면 당연 사실 그런데 허가 조건의 기한이면 당연 사실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거든요. 근데 판례 변경이라는 전원 합의체 판결로 나오지 않았어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좀 써주면 의미가 있겠네요. 판례가 왜 갱신 거부에 집행정지 인정하지 않았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효력이 유지된다는 측면으로 봐버리면요. 집행정지 생겨버립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답안은 참고할 게 상당히 많네요. 여기 보면 논조변경은 보통 이렇게 3-4줄 정도 적으라는 겁니다. 한 4줄, 4-5줄 좋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설문 내용으로 쓰고 법적 성질을 먼저 쓰는데 아주 심플하게 나올 단어들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여기 보면 조문 활용 이것도 좋고요. 행정주체에 의해서 도서관 활용에서 제공돼 여기서 행정주체에서 제공된 물건이다. 이게 지금 뭐냐면 공물의 개념 정의에 맞게 설문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고수가 보면 보이는 거죠. 즉 공물의 의 이 개념에 맞게 설문 내용을 지금 포함시키고 있어요. 내용으로 포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아주 좋아 보이네요. 자, 행정재산 목적의 사용의 법적 성질 이렇게 압축하는 것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좀 많이 흉내내시길 바랍니다. 취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도 여기는 의의를 좀 써줬네요. 근데 여기도 설문 내용 집어넣으면서 원시자 가져가 있음을 예로 한 직권 취소이다. 특허로서의 처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취소 당연히 처분이죠. 당연합니다. 직권 취소는 보통 행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시소영 제의자로서 뭐 이거는 조금 사족이 되어 보이긴 한데 뭐 아 다툴 수 있는 소송을 물어봤으니까 처분이니까 당연히 내려오는데 일보성 정도에 관해서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데 뭐 그런 것까지 좀 찾았어요. 상관없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참조할 게 많네요. 여기 보면 주당에게 부과된 준당 결혼으로서 이해관계의 순기를 의의 딱 두 줄 썼네요. 의의. 이렇게 심플하게 쓰고 종류까지 해서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지금 세네 줄로 이렇게 압축하는 것을 압축을 잘한 다음에 이 부분을 포커스로 맞춰가지고 좀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종긴 기한이 이제 뭐 이렇게 써놓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장래 도래가 확실하다. 그리고 효력의 말소 시점, 만료된 시점이니까 종기다. 딱 두 줄인데 아주 내공이 보여지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기계적으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점 기계적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학설 판례 위주로 써주는데 시간 없을 때는 판례 위주로 쓰고 사안표습을 이렇게 풍부하게 다섯, 여섯 줄 또는 일곱 줄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갱신 신청에 대한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부각시켜야 될 부분들에 관해서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들여쓰기 하면서 판례가 딱 나오니까 눈에 그냥 확 띄죠. 아니면 이렇게 목차로 담는 거. 처음서의 추가 변경. 무용의 전환은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신다. 처분서의 추가 변경과 전환이 어떻게 되느냐 꼭 알아두세요. 처출변과 전환은 어떻게 되느냐 소송물 변동이 있는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전환은요 전혀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원래의 처분에 사유만 추가되는 겁니다. 꼭 알아두셔야겠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십니다. 자. 처추변은요. 답안지 쓸 분량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만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좀 문제점이 있네요. 법률집행가에 전에 그 기조가 되는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 볼 때 판례편입니다. 전임장관의 처분인 원시적 하자를 이혼하는 처분은 직권치세이고 이건 지금 전환하고 두 번째, 첫 번째 주장하고 두 번째 주장하고 지금 혼동하고 있어요. 여기는 자 당초 사유는 뭐예요? 환경오염이었죠? 환경오염. 근데 추가 변경되는 사유는 뭐예요? 열람실이나 서구 부족입니다. 열람실, 서구 부족. 기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치면 안 된다. 이거 쓰는 거였죠.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첫 번째 주장하고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정확하게 당초 사유와 추가 변경되는 사유를 정확히 잡아줘야 됩니다. 자, 논점이 있는 네 줄은 쓰세요. 적어도 세 줄. 이렇게 목차 이렇게 안 써야 되는 거냐? 반가로 쓰는 거예요. 반가로. 뭐. 목차 안 쓰고 만약에 쓸 때는 목차 구성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국가 발생은요 다투는 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반려가 거부 처분인지 이렇게 써놨는데 반려는 거부예요. 반려가 거부 처분인지가 문제가 될 때는 신청권이 논란이 됐을 때만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이요. 앞에서 특허라는 거 논의가 끝났는데 뭐 반려가 거부 처분인지 이런 말은 쓰는 건 좀 사족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질문에 정확한 답이 되지 않으면 너무 많이 쓸 필요 없다는 거 이번 기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할 부분 위주로 좀 볼게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썼는데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요. 답안지 분량으로 반드시 준비합니다. 다음에 또 시험 볼 거예요. 너무 심플해요. 지금. 이런 A급은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쟁점을요. 이탈하면 안 돼요. 취소 처분의 취소. 취소의 취소는요. 취소의 취소는 물어볼 때만 쓰세요. 이거 나중에 한번 모의고사에서 보기는 할 건데 취소의 취소를 통해서 얘는요. 원처분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묻지 않는 데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무료하기는 이게 지금 왜 썼나 모르겠네요. 자,
앞에 참조할 분들은 앞에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여기 보세요.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자, 하자치유는요. 하자치유의 시작관계를 물어볼 때는 심판 계속 중 또는 소송 계속 중이 나올 수 있어요. 소송 계속 중에, 특히 소송 계속 중에 청문 절차를 거쳤다. 그러면 하자치유죠. 물론 쟁송 제기 전서를 취하기 때문에 결국 치유는 안 됩니다. 하자치유를 물어볼 때와 어제 강의했던 건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자치유를 물어볼 때, 첫 출면을 물어볼 때,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죠. 첫 출면을 물어볼 때. 왜냐면 둘 다 소송 계속 중이에요.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무행위 전환이 있었죠. 전환. 차이점 정확히 잡아봅니다. 무행위 전환도 소송 계속 중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얘네들하고 기속력, 기판력을 구분하는 내용은 뭐다? 이 중간에는요. 얘는 소송 계속 중이고 셌다. 얘는 판결이 확정돼야 돼요. 이 단어로 구분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하자치유는요. 하자치유는 후발적 사정으로 절차를 보완하는 거예요. 후에 발생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송 계속 중에 청문 절차를 다시 거쳤잖아요. 그런데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요. 이미 처분 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여야 됩니다. 새롭게 발생하면 안 돼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 전환은요. 얘네는 처분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처분의 동일성 인정되는데 무행위 전환은 처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직권 철회와 직권 취소는 전혀 다른 처분이 됩니다. 여기는 판결이 확정됐다는 게 지금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자, 기판력과 기속력 차이. 기속력은요, 시험에서 누가 나올 때, 기판력은 누가 나올 때, 답만 기억해 놓습니다. 답 보세요. 기속력은요, 처분청이 나와요. 처분청이 나옵니다. 처분청이 다시 처분을 해요. 기판력이 나올 때는요, 후소법원이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후소법원은 누구로 나왔냐면, 항고소송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국가배상의 수소법원. 수소법원이 처분을 심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모의고사가 예언 거죠. 원고가 다시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다시 제소하는 거예요. 제소. 이걸로 기억하십니다. 왠지 한번 보세요. 피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피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올 수 없냐 보세요. 피고는요. 피고 행정청이죠. 얘하고 달라. 피고는 기판력으로 나올 수 없는 게 인용 판결이 나오면요. 피고는 기속력 때문에 다툴 수 없습니다. 기각 판결이 나오면요. 기각 판결이 나오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확정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는 거죠. 피고 행정청은요. 기각 판결이면 자신의 행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승소가 됐기 때문에 다툴 일 없고 인용 판결을 다툴 여지가 있는데 여기는 기속력이 이미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걸로 기억하면 돼요. 판결이 확정돼서 둘의 공통부문은 판결 확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됐어요. 판결이 확정됐는데 처분청이 나와서 다시 처분한다? 그러면 기속력.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기판력. 후소법원은 국가배상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 국가배상 청구소의 수소법원이 뭐 심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기판력입니다. 지금까지 얘만 시험에 냈어요, 기판력은. 근데 이게 지금 브리타로 우리 모의고사에 있는 거죠. 기억합니다. 원고가 다시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제소했다? 그럼 기판력이에요.
기속력은 처분청이 다시 처분했다. 이것밖에 안 나와요. 처분청 다시. 키워드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처분청이 다시 무슨 무슨 처분을 했다. 그럼 기속력입니다. 다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후소법원이 국가배상의 수소법원이 심리할 수 있느냐. 그럼 기판력입니다.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원고가 다른 위법사유를 주장하면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도 기판력입니다. 이걸로 구분하면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